자, 여러분, 오늘 이제 지방직 올인 기다림 끝에 자, 오늘 시험을 쳤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52분에 이제 가답안 올려드린 거 보셨죠? 자, 오늘은 이제 그 평상시대로 하면 이제 42분, 43분쯤에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는데, 오늘은 이제 이 시험지 최초 도착이 47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랴부랴 정답을 올려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떠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거, 그 역대 지방직하고 비슷합니다. 역대 지방직과 비교를 하면 작년 21년 지방직이 엄청 쉬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덜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국가직이 또 엄청 쉬웠잖아요. 올해 국가직보다는 그래도 반 문제 어렵습니다. 이게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20년 지방직 있죠. 20년 지방직 9급하고 난이도 좀 비슷하다. 그다음에 19년 지방직보다는 그래도 반 문제 좀 평이한 거 아닌가 뭐 이렇습니다. 그래봐야 다반 문제 차이입니다. 자, 광역시 일행 기준으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만점 받았다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전체 공시생 아마 만점자가 전체 공시생들의 지방직 한 16만, 17만 칠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략 한5% 안짝. 자, 만점 받은 사람은 그래도 5% 안짝일 거고요. 광역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95점 정도도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 뭐 국어는 조금 까탈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하고 영어가 이제 뭐 대단히 평이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합치면 이제 뭐 예년 그 공통 점수 이제 합치면 뭐 예년 컷이 나오겠죠. 85점 이하는 이제 오랑캐 등급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뭐 국적 의심, 그다음에 뭐 토착왜구, 그다음에 이제 매국노 등급 뭐 이런 말을 쓰니까 이걸 또 이게 정치적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토착왜구라고 하니까 뭐 스스로 좀 찔리는지 이 공격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토착왜구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않는 걸로 오랑캐 등급으로 바꿨습니다. 85점 이하는 오랑캐 등급으로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7문제. 7문제가 나왔고요. 이번에 좀 특이한 기록들을 많이 세웠어요. 어떤 기록을 세웠냐면은 그 대단원 1 있죠. 맨날 나오는 그 선사시대. 자, 그다음에 이제 초기 국가. 여기서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인데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 또 어떤 기록도 있냐면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 유산.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궁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역사 속의 지명. 보통 이런 기타 주제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꼭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기에서 문제 안 나왔습니다. 또 기록을 어떤 기록을 세웠냐면은 20문제 전부 탐구 자료를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100% 수능 스타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지식형 문제, 단답형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록입니다. 이것도 아주 드물게 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한 3년 전, 5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또 국가직 지방직 문제가 스타일이 완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출제자가 계속 바뀌니까 그런 거죠. 점점 방향은 깔끔하고 콤팩트하게. 그다음에 이제 뭐 드라이하게 문제를 내죠. 뭐 이상한 문제 안 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왜 출제자들이 이렇게 내는 걸까? 물론 이제 전공의 방점을 전공 과목에 방점을 두고 있죠. 국어, 영어, 한국사는 최소한의 변별력만 갖겠다. 뭐 이런 게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이 정답 시비, 이 논란, 분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막 요즘에는 안 찾고 그냥 소송까지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고시센터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고 평이하게 논란이 되지 않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놀랍고 신비한 공부는 이제 그만. 저도 이제 이번에 제가 막판에 이제 200제 이제 여러분들이 풀도록 공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제 지금 시험 끝난 지 30분도 안 됐는데, 400제, 200제 도움 받았다는 사람들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1200제, 800제, 이 과연 필요할 건가? 이거, 이게 369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900제, 600제, 300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상 엿먹은 거죠. 제가 분명히 올해 1월 달에도 작년 12월 달에도 우리 카페에다가 글을 써서 분명히 국가직 지방직 끝나고 나면 자, 고종은 400제 본 새끼가 위너였다. 고종은 800제 보는 사람이 위너였다. 벽돌기출 보는 새끼들은 정말 후회 많이 할 거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벽돌기출 소용없는 겁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이제 총평 말씀드리고 이제 뭐 문제 해설을 가는데 이 문제 해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커뮤니티나 우리 카페에 뭐 이제 글이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뭐 특히 이제 우리 카페도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폰으로 지금 우리 카페 잠깐 볼게요. 우리 카페 지금 보면 12시 20분 현재 지금 글이 꽤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다반에 대한 댓글도 엄청 많아요. 38개인가 37개인가 있습니다. 뭐 이분들 다들 이제 이분들 하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요 세 문제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유신 같은 경우에는 20년 국가직 9급의 김유신 문제가 또 나온 적 있잖아요. 20년 국가직 9급 기출이에요, 이게. 김유신이. 김유신, 김춘추를 물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자꾸 연개소문이나 을지문덕 기출만 생각하는데 김춘추하고 김유신 물은 기출이 꽤 있습니다. 우리 400제도, 800제도 제가 혹시나 말실수하면 안 되니까 들어오면서 제가 봤더니까 있더라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강조, 이게 최초 기출이죠. 요건 근데 제가 수업시간에 스토리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현종의 즉위 과정. 제가 유튜브에다가 찍어놓은 영상도 돌아다닙니다. 그것도 조회수 내가 어저께 보니까 8만 몇 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거란과의 전쟁, 현종이 즉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거란과의 전쟁, 여기서 이제 강조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는 인물이 등장하죠. 강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강조가 고려군 20만을 이끌고 강동 6주 중에 하나였던 그 통주에서 거란군과 맞다이를 까다가 여기서 이제 개작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조는 거란에 끌려가고 거기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고려군 총사령관이 이제 이렇게 통주 전투에서 대패를 하니까 우리 개경이 함락당하고 완전히 뭡니까? 고려가 탈탈 털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현종과 고려 왕실이 나주까지 피난길로 오르게 된 거거든요.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마 강조랴. 강조가 지금까지 기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자, 요 문제 그 다음에 18번 안중근 틀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국적이 뭐지? 이 사람들은 한국인인가? 아니 뭐 한국 사람들한테 뭐 너희들 누구 존경하냐 물어보면 저 안중근 존경해요. 뭐 쌤 저 안창호 선생 존경해요. 쌤 저 김구 존경해요. 보통 이렇게 세 사람 꼽거든요. 안중근 그 다음에 안창호 그 다음에 쏘리. 그 다음에 이제, 뭐, 김구. 보통 많은 한국인들이, 독립운동가 중에서 누구 존경하냐 보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존경하면 뭐 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뭐, 돈 안 준 건 아닙니까? 헐, 이거 틀렸다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게 뭐, 이게 이 외놈, 떼놈, 오랑캐.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보실게요.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1번 문제가 지금 힌트가 막 수두룩 빽빽합니다,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소정방이 나와요. 소정방이. 그다음에 이제 황산 전투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유명한 스토리 아닙니까? 660년 백제가 멸망하는 그 장면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김유신을 캐치를 해줘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김유신과 김춘추 사이가 무슨 사이라고 그랬습니까? 천안매부지간이죠. 그리고 이 둘은요. 영혼의 파트너입니다.
손흥민하고 케인 정도 되는 영혼의 파트너입니다. 얘네 둘은요, 사만을 통해서 서로, 자, 가야계 귀족 출신으로, 가야계 왕족 출신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김유신 집안은, 이제 신라 군, 그, 소위 군부에서 김유신 집안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김유신이 김춘추를 지지했기 때문에 김춘추의 정치적 영향력이, 자, 왕위 계승 1순위가 될 정도로 커진 거죠. 이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줘야죠. 김유신과 김춘추. 우리 지금까지 역대 기출에서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김춘추를 물은 적도 있고 김유신을 물은 적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 한번 펴보세요. 그것도 국가직 지방직 기출이에요. 알겠죠? 이거 틀렸다는 건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번이나 3번 틀렸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2번은 뭐 신라 지증왕 자주 나오죠. 3번은 발에 묻는 겁니다. 둘 다 유명한 사례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 세종 묻는 거죠. 자, 농사 직설하면 자동적으로 세종.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내가 한 얘기 맞죠? 20문제 중에서 16문제, 17문제는 뭐라고? 보자마자 3초, 5초 안에 답이 나와. 정답 가지고 좀 고민스러운 문제는 잘해야 두세 문제 나온다니까. 요 두세 문제 나온다니까. 요거 말고는요, 나머지는 진짜 보자마자 5초, 10초 안에 정답 나옵니다. 4번, 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료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설이죠. 그렇죠? 폐간잡기에 나오는 거죠, 이게. 이거 탐구자료 그대로 시험 몇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6번, 고려 임금 중에서 출제 1순위. 광종이죠. 7번, 4.19 혁명. 뭐, 이거 틀렸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게. 마산, 서울. 이런 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8번. 자, 8번은 요건 이제, 관척사 은진미륵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제가 고려불상하면 딱 세 개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광주 충궁리 철불. 자, 그 다음 이제, 자, 부석사, 그, 뭡니까, 소조 열의 좌상. 신라불상을 계승했다 그랬죠. 그 다음 이제 이 관촉사 은진미륵이 있습니다. 이 호족들의 지방 문화를 잘 보여준다. 고려 전기. 광종부터 성종 그 연간에 이 불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뭐, 역사서 문제 이렇게 내주면 변별력 없죠, 솔직히. 그 다음에, 10번. 사부님이 이제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사실은 이게 정조 이야기예요. 정조가 이제 선대왕의 업적이 뭐냐? 선대왕의 업적은 세 가지다. 하나는 탕평이요, 하나는 균역이요, 하나는 준천이다. 알겠죠? 그 얘기잖아.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읊어주는 그 얘기잖아. 그렇죠? 영조고로란 소리지. 그 다음에 11번. 아, 이건 뭐 너무 쉽게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여기서 말하는 모니노가 우왕이죠. 모니노가 우왕이죠. 제가 유튜브에다가 찍어놓은 그 영상, 그 편집해서 찍어놓은 영상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공민왕의 죽음, 우왕의 즉위 과정. 자제의 소속의 홍윤이라는 자에게 공민왕이 피살당하는 그 이야기.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우왕 고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우왕 묻는 문제도 나옵니까? 우왕 묻는 문제 몇 문제 있어요? 우리 1200제, 800제, 400제 보세요. 우왕 묻는 문제 몇 문제 있습니다. 나온 사례가 지금 한 서너 번 있어요. 단독 출제가. 우왕 때 중요한 거 있었잖아요. 그 왜구를 격퇴한 과정에서 뭐, 진포대첩, 황산대첩. 그 다음 직지. 그거 다 우왕 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유야도 해군이 우왕 마지막 해잖아요. 자, 이거 우왕 물은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3번. 뭐, 13번은 이제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죠. 뭐, 물산장려운동 중에서 좀 쉽게 나오는 문제죠. 동그라미 1번은 요건 이제 밀립대와 건립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회사령이 아니라 회사령 폐지, 관세 철폐에 맞서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4번. 자, 14번도 이거 낚인 사람들 좀 있더라고요. 14번도 낚인 사람 좀 있더라고요. 유신헌법이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3번 잘 모르겠죠. 하지만 동그라미 2번이 명백하게 틀렸잖아요. 아니, 유신헌법의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6년이에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3번은 지금,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이건 전두환 헌법 말하는 거잖아요. 전두환 헌법. 이 문제도 전형적으로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 여러분들 낚으려고 살짝 던져준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 확실한 정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번. 삼국의 항쟁을 이렇게 이제 순서나열로 물었는데 순서나열 문제치고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거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야매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사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머리 글자 따서 외우지 말고 좀 이해 위주로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거란과의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은 거란과의 전쟁 어떻게 합니까? 머리 글자 따서 외우잖아요.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전투국은 머리 글자 따서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수 있겠어요? 이해 위주로 실제로 거란과의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꼭 나옵니다. 자, 16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어색했던 것은 이게 최초 기출이라서 살짝 좀 어색한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자, 2죠. 성악 지병가 나오니까 쉽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자, 안중근이 어디에서 순국했죠? 여순감옥에서 처형당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날 여순감옥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여순이 일본이에요. 당시 일본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도시는 맞아요. 근데 여순을 당시에 일본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순이라고 하는 곳이 한 번도 일본의 점령하에 또는 일본군의 관동군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시기는 되게 오래되지만 여순이 한 번도 일본 영토였던 적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한인 애국단 소속 봉봉 브라더스 아닙니까? 윤봉길, 이봉창.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뭐 디귿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범윤 등과 함께 자, 1907년, 8년에 자, 연해주 등지에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등지에서 의병 활동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뭡니까? 의병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나를, 잡범 취급하지 말고 국제법상에 소위 뭡니까? 그 적장교. 적장교로 대다, 그 이제, 그러니까 포로 대우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아니, 안중은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제네바 협정대로 포로 대우를 해달라는 거죠. 나를 잡범 취급하지 말고. 알겠죠? 자,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디귿류를 고를 수 있는데 여기서 안중근을 못 떠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탐구자료를 읽었는데 누군지 안 떠올라. 그럼 어디로 가라고? 아, 얘 또 말썽이네. 선택지 1, 2, 3, 4번이나 기억니은 디귿 리을로 가란 말이야. 여기는 기억니은 디귿 리을이잖아. 디귿 받으니까 안중근이야. 한인 애국단 소속하니까 뭐야? 윤봉길, 이봉창이야. 그러면 눈치 딱 까줘야죠. 의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아, 이거 안중근인가 보다. 그렇게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죠. 알겠죠? 이 문제 푸는 기본적인 스킬 아닙니까? 스킬. 자, 19번은 요건 이제 반민법. 반민법이 제정된 건 48년 9월. 그렇죠? 48년 9월이 되겠습니다.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건 자, 49년 6월. 그렇죠? 그러니까 반민법이 먼저 제정된 거죠. 요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20번. 그래도 문제 성의껏 만들었습니다. 자, 가는 의열단 단장인
의열단의 의백인 김원봉의 의뢰를 받고 신채호가 쓴 글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김원봉, 나는 신채호. 뭐 그거 고르란 소리죠. 됐죠? 정답 4번이죠. 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고종은 400제 본 사람이 위너였다. 벽돌 기출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시지만 막상 또 7월 달에 23년 시즌 열려봐요. 전부들 또 벽돌 기출 삽니다. 아,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한국사는 있잖아요. 콤팩트하게 공부해도 이 정도 난이도면요. 누구나가 다 4개월, 6개월 공부하고 다 만점 맞습니다. 자, 한국사 공부는 앞으로 좀 콤팩트하게 공부하는 걸로. 사부님 믿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지방직 총평과 해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